올해 임금 협상안을 확정하고 사측에 제시했습니다. 네, 특히 올해는 임금 인상도 인상이지만 대우조선해양 합병과 관련해 5월 말 주주총회에서 다룰 물적 분할의 문제가 협상의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이현동 기자입니다. 현대중공업노조는 울산 본사에서 임시 대의원 대회를 열고 기본급의 6.68%인 12만 3,526원 인상 요구안을 확정했습니다. 또 저임금 조합원을 위해 연차별 호봉승급분만큼 격차를 조정하고 성과급도 현대중공업 지주사의 연결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요구안도 결정했습니다. 노조는 이번 요구안을 사측에 전달하고 다음 달 초 회사와 교섭에 나설 계획입니다. 하지만 지난 2018년 임단협에 이어 올해 임협도 가시밭길이 예상됩니다. 사측과 노조가 다음 달 말로 예정된 대우조선해양 인수합병에 따른 회사 물적 분할 문제로 대립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노조는 물적 분할 뒤 발생할 수 있는 근로조건 변화 등을 우려하며 전 조합원을 대상으로 분할 반대 서명운동을 벌이는 한편 사측의 설명회 참석 거부 등 투쟁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새로운 신설법인으로 이제 이 고용 승계를 해야 되는데 네. 그러려면 이제 이 개인의 동의를 받아야잖아요. 네. 근데 개인의 동의를 안 받고 이제 이걸로 이제 설명회로 대체하려고 하기 때문에 사측은 사내 소식지 등을 통해 물적 분할에 따른 우려에 대해 적극적으로 해명하며 여론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특히 노조에서 제기하는 설명회의 사전 동의 활용 여부에 대해서는 분명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직원들한테는 충분하게 회사 상황에 대해 설명을 하고 뭐 이해를 구하기 위해 설명을 하는 거지 동의 이걸로 동의를 뭐 대신한다 뭐 설명회를 한 걸로 동의를 한 걸로 간주하겠다 뭐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이런 가운데 사측은 예정된 주주총회에서 대우조선해양 인수와 물적 분할 승인을 강행할 것으로 예상돼 향후 노사 간 마찰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JCN 뉴스 이현동입니다.